정말 그 외식비 아까울 때 많죠. 일단 싸고 맛있는 밥집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. 밥값은 그렇게 별로 아깝지 않은데 밥 먹을 때 부수적으로 시키는 음료수나 계란후라이를 요즘에는 계란후라이 값을 1,000원씩 받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밥 먹을 때 음료수를 절대 먹지 않아요. 탄산음료를 원래 예전부터 맥주 빼고는 먹지를 않았죠. 왜냐면 저희는 녹음할 때 트림이 나올까봐 탄산음료를 안 먹는 버릇이 있어서. 근데 누가 그렇게 탄산음료를 시켜요? 남자친구가 탄산음료를 꼭 시키고 계란후라이도 한 3개씩 시켜서 먹어요. 운동하시니까.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.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저는 아까워. 어머, 처음 얘기하는데? 좀 아까워요, 진짜로. 네. 우리 심지 씨는 보니까 일단 저거는 깔았으니까 저 사람은 항상 현금 자산도 있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거는 아주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항상 자기가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항상 돈은 있습니다. 기가 막히죠? 기가 막히죠? 기똥 차시네요. 아무래도 데이트하시면 좀 이렇게 그럼. 1년, 2년 넘어가면 여자도 좀 써야잖아요. 초반에는 사실 남자들이 다 쓰지, 거의. 다 쓴다고요. 아무것도 안 시켜요. 운전도, 저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운전도 안 시키고 계산도 못하게 하고 해요.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좀 사면 안 돼? 자기가 좀 뭐 하면 안 돼? 이래서 요즘에 좀 만난 지 시간이 지나면 좀 제가 쓰는 게 조금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저는 제 남자친구가 어디 가서 기 죽는 게 되게 싫어서 좀 이렇게 해주는 편인데. 아니, 신지하다. 아, 그럼요. 네. 좀 그런 편인데 해주는 것만큼 못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 이제 뭐 추계해 놨거든요. 이게 이제 뭐냐면 진흙 속의 연꽃 같은 불상이에요. 종살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관설이 혼잡되어 있는데 남자한테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. 자기 것 아끼고 저축하고 인색했다가 남자한테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계속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이제 눈물이 달라요. 맞나봐요. 저는 그래서 좀 갖고 싶은 거 있거나 비싼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종민 오빠한테 전화를 해요. 근데 그거를 종민 오빠 다 해줘요. 오. 네. 김종민을 불러서 해주잖아요.